하이브리드 궁금하시고요. 예.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? 매수가가 6,100원 정도 됩니다. 20%고요. 네. 자, 매수가가 6,100원 정도 되시고 그리고 예. 비중이 예. 20%. 네. 예. 이십니다. 자, 이종목 성기배 파트너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. 예, 파트너님, 감사합니다. 네, 이 종목 어떻게 앞으로 가져가면 좋을까요? 아, 이게 참 고민이 많은 그런 차트예요. 오, 네. 이 한때 이제 이이동통신 지금부터는 이제 양자 테마로도 속하고 있는데. 아, 맞아요. 네, 이 보시면 이게 뭐 그렇다고 또 망할 회사는 아닌데 이게 큰 산을 하나 만들고 조정을 받는 상태고 한 지금 6,100원 같으면은 이 시청자님 혹시 이 지금 TV에 차트 나오고 있죠? 네, 보고 있습니다. 네, 제가 빨간 선 하나를 끄어놨는 게 이게 시청자님 매수 단가예요. 예, 예, 예. 매수 단가인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 고점을 잘 돌파를 못하는 구간이 자꾸 눈에 보이죠, 그죠? 예, 예, 그렇습니다. 요게 이제 우리가 지금 요 위에 색칠은 제가 안 해놨지만 매물 때라고 해요. 예. 요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물린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. 그리고 이 장기적으로 차트를 또 제가 보여드리게 되면은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한때는 시세가 잘 났던 그런 종목입니다. 그래서 이 산을 이렇게 두 개를 만들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상봉이라고 하거든요. 이 고점을 거의 잘 맞아떨어지는 저거를 돌파하면 신고가로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3천당 제약이나 유한양행이나 같이 신고가를 내면서 지금부터 스타트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저거를 돌파를 딱 실패하는 순간부터는 아우 이거 역사적인 고점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한 6,100원대 매수 단가가 뭐 살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. 살 때만 해도 나쁘지 않은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뭐 이동통신 크게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하는데도 그런 소식도 별로 없고 그리고 최근에 기업들이 이 경기가 조금 나빠지면서 실적도 뭐 그렇게 좋은 또 실적을 보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관심을 못 끄니까 이렇게 주식이 누구든지 갖고 있으면 아이고 팔아버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래량도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소멸된 상태입니다. 매매를 못할 정도로 소멸되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을 뭐 한 몇 억 갖고 있으면 자기가 파는 순간에 뭐 4, 5% 훅 빠지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는데요. 지금 현재 거래량이 한 50만 주 정도 거래되는데 지금으로 이 종목을 보면은 이게 참 듣기가 안 좋겠지만 조금 더 빠질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상태에서는. 왜냐하면은 이런 상태의 종목들은 저희들이 항상 전저점 지지가 되나 안 되나 보는데 전저점을 이 시점 5,500원대에 깨었고요. 지금 현재로서는 또 전저점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 가격대가 또 뭐 한 5,250원에서 300원대 이거를 또 깼어요. 그럼 이제 이 저점 밑에는 어떤 저점이 있겠나 살펴보면은 굉장히 4,500원까지 간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반등할 기미는 크게 없다.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.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이게 뭐 다행스럽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20% 정도는 사실은 한 종목당 20% 비중은 참 적당하고 한 비중인데 그래도 지금 물려있는 상태에서는 비중이 좀 조금은 많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근데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한 3, 4년 동안 나는 들고 갈 수 있다 하면은 안 보고 그러면 또 괜찮습니다. 그런데 몇 달 이렇게 보면서 계속 신경을 쓰시면은 조금 더 빠질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자, 그래서 저희들이 참 하기 힘든 이야기지만 이게 비중을 지금이라도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. 왜냐하면은 비중을 줄여놓고 있으면은 이 종목이 정말 좋은 것 같으면은 저점에서 예를 들어서 한 4,500원 부근에서 다시 살 수도 있고 팔았는 만큼 또는 다른 종목을 이동해서 또 좋은 종목을 만날 수도 있는데 이 한 종목에 20% 비중을 계속 묶어놓기는 돈의
기회적인 비용으로 봐서는 조금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예. 제가 참 안 되시겠지만 요 시점에서 종목이 이 비중 자체를 요 지금 가격대를 깨면은 조금 더 줄이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. 네, 이 종목은 아쉽지만 조금 더 또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비중 축소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냉정하게 의견을 주셨습니다. 또 하지만 또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면 한 3, 4년 정도 두고 보신다면 뭐 가져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.